전남도 의회 민병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베풀코라는 프로그램은 배리어 프리 코리아를 뜻하는 말로 장벽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한국을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복지 전문가들이 매번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민병대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 전문가가 아닌데 네. 복지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니까 좀 그렇고 이제 뭐 복지 전문가는 다 계시고 네. 저는 거기에 조금 이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또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혹시 제가 복지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네, 계시다 보니까 오늘 네. 참석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우리 저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들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나 개인만 겪는 일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하셔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됐다. 또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또는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 코로나도 무섭지만은 저는 거기서 오는 뭐 갈등이라든가 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 탓 또는 남의 탓 이런 이 현상을 불러일으킬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처할 것인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하고 이 위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후반기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11대 의회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하니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어떤가요? 그래요.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접한 지가 벌써 2년 반? 네.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위기 가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 전남도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8만 7천 명이었던 게 이제 2020년에 9만 2천 명, 그리고 2021년에 10만 1,400 명 정도 된 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이제는 100만 원을 손해보면서 장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또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남이 노인 인구라든가 아시다시피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의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전남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코로나19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세가 급증하는 만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돌봄 소외계층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저소득층 8만 가구에 한시 생계비를 지원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166만 명,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한 90% 정도 네. 이분에게 상생 지원금 한 4,1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격리를 하잖아요. 네. 격리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또 있어요. 네. 2만 7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211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워낙 장기화되고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지원들이 피부로도 와닿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는 이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회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좀 지원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전남도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남도는 특히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당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이제 복지시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은 이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죠. 이제 운영이 중단된 것도 있고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또 돌봄 취약 아동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 돌봄의 인력 구성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대체식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24시간 긴급활동지원 같은 이 돌봄 안전망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 피부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조금 내 불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지난 2월에 의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치료기준 재정립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구입 비용 지원을 요구하셨는데 네. 반영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하루 확진자가 천 단위에서 만 단위로 이렇게 변화가 된 때예요. 그러니까는 정부 차원에서도 되게 이제 당혹스럽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역 체계도 좀 바뀔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재택 그 치료를 권장을 했었고 또 병원 치료보다는 집에서 치료를 해라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보건복지국에 요구를 한 게 그거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열이 몇 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되느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가야 되느냐 내가 재택치료를 하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병원을 가야 되느냐 그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걸려있는 사람도 좀 그렇고 코로나가 무서운 우리 시민들 또는 도민들 또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이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전혀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이 기준에 따라서 국민들이 움직이면 좋겠고 그 기준을 정했으면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도에서 또는 시에서 오는 또는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그 문자 메시지가 오늘은 몇 명 발생했다예요. 그렇죠. 그것만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몇 명 발생했다. 우리는 그거하고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네.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드 뉴스라든가 또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주문을 하셨고. 한 네. 겁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를 제가 약국에서 구입을 해봤어요. 되게 비싸요. 그렇죠. 네, 8천 원. 네. 하나에 그렇죠. 네. 이게 두 개가 이제 포장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15,0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제 살 여력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사가지고 저는 뭐 항상 이제 뭐 대외적인 접촉이 많다 보니까 검사를 하죠. 이걸 못 사는 분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진단 키트를 이제 뭐 이렇게 무료로 배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취약계층 중에서. 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2월 셋째 주부터 3월 말까지 한 160만 개 정도 전남도가
이걸 확보해가지고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이제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마 순차적으로 배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반영이 그러니까 확실히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한데요. 지난 2일 경기도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뉴스 접하면은 가슴이 먹먹해져요. 네.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서 그날따라 두 건 정도 발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2일이었는데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모가 이제 살해한 그런 사건인데 네. 모두가 이제 한 부모 가정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를 이제 살해하고 나서 부모가 이제 못 참겠잖아요. 네. 그래서 또 부모도 자살을 좀 시도했었는데 그때 남긴 유서 중에 네.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가장 소원이 뭐냐면 내 이 자녀보다 내가 5분 뒤에 네. 10분 뒤에 죽기를 이게 소원이에요.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그 사건들이 그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발생을 하고 달마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국가 책임으로 좀 해주라.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국가에서.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발달장애인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좀 자립이 어렵잖아요. 자립도 어렵고 케어도 어렵고. 그럼요. 네.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데 가족에게만 그 책임을 이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결국은 이제 생활고로 이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이 장애인 비중이 말이죠. 전국 평균 대비 한 1.4배 돼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발달장애인도 작년 통계를 보니까 전남이 한 13,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매년 증가를 해요. 한 1.5% 정도 증가하고 있어서 좀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이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2018년에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네.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발의했던 대표 발의했던 조례이고 기억에 남으시겠네요. 도의원이 되면은 이거부터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내용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발달 장애인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하겠다. 자꾸 이제 뭐 고기만 잡아주는 그런 형식에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초점이고요. 네. 조례 내용이 이제 발달장애인의 종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를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성년 후견제 이용 지원이라든가 권리 보장이라든가 또는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대책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 센터가 좀 주위에 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주간 활동 서비스 센터라든지 뭐 방과 후 활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센터를 좀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도의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한 두 군데 정도, 서부권 한 군데, 동부권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만들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보니까 한 서너 차례 이렇게 그 공표를 해도 지원하는 데가 없으니까 네. 굉장히 전남도로서도 좀 힘들었나 봐요. 그게 우리 지역의 지금 실태다라고 이제 단편적인 실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가운데서 서부권에서 우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맡게 됐고 그게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동부권에서 우리도 한번 동부권에 이 평생교육지원센터를 한번 맡아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이제 동부권에도 한 군데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순천에 들어와 있는 그렇습니다. 거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나니까 사실은 제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오는 아이들이 1급장애 네.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돌봄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든 네.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느냐, 평생학습지원센터는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지원센터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오는 그 단계, 집 밖으로 벗어나는 단계부터가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런 기능도 있겠다. 그런 경우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걸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까? 아니면 돌봄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까라는 어떤 고민에 현재는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느 곳에 보니까 이 발달장애인이 한번 집을 나가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실종 사건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네. 찾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보니 GPS를 달아서 신발 깔창에 다른 곳은 뜯어버리거든요. 네. 그러겠네요. 예. 네. 이제 신발 깔창에 같은 것은 못 뜯어요. 그래서 신발 깔창에 GPS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남도에 좀 제안을 했죠.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더니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산을 달아가지고 올해부터 이 GPS 위치 추적기를 이제 신발 깔창에 달아가지고 다 보급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지 19년이 됐지만 종사자 처우 수준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네. 실태가 어떤가요? 이제 지난 2월에 제가 여수에서 전남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처우 개선을 하면 인건비가 우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아주 턱없이 부족하게 최저임금도 못 받을 정도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존감은 떨어져 있는 거죠.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곳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 체계가 없어가지고 시도별로도 그런 처우 수준이 굉장히 큰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제주 이런 곳은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전남은 지금 들어가나 10년 동안 거기서 일하나 거의 임금이 비슷합니다.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04년에 법제화돼가지고 이제 아동복지 시설이 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유사한 직종이 다 함께 돌봄 사업, 또 학교 돌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처우가 너무 낮은 거예요. 아, 여기보다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 우리는 벌써 지금 몇 년째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보다
이렇게 처우가 또는 대우가 낮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남 지역에서 지역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평균 수명이 한 4년. 정확히 말하면 3.9년. 네, 4년을 못 넘겨요. 네. 네. 이런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전라남도의 자체적인 노력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 그럼요.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이제 보건복지부의 보정을 받는 비분권 시설이에요. 비분권 시설이라는 얘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운영비가 한꺼번에 네. 나가요. 그러면 네. 운영비를 쓰고 나면은 종사자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겠죠? 네. 종사자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가지고 좀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운영비가 그만큼 부족하겠죠? 네. 네. 이런 지금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가 지역아동센터가 한 390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용 아동수가 경기도하고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예요. 연간 한 9,400명 정도 되는데 종사자가 한 9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도 좀 받겠지만은 네.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보조금 이외에 어떤 지원이 거의 없어서 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전남도가 이제 아동 정원이라든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한 17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전남도도 인정을 합니다. 다 공감을 해요. 근데 예산이 없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전남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종사자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못 맞춰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간담회에서 도 차원의 많은 대안들이 나왔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전남도가 저출산이라든가 또 인구 대책에 쏟아붓는 예산이 한 해 한 1760억 정도 됩니다. 네. 별 성과가 없어요. 이 예산 가지고 막 쏟아부었는데 별 성과가 없어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네. 줄어들었어요. 출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봄의 기능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은 우리가 제대로 대우를 못하고 있다. 못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남도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신설이라든가 운영비 인상 등을 이제 고려를 하겠다. 올해 예산에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도의원으로서 좀 해나갈 것이고 특히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각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네. 뭐 신안 같은 경우 전남 도내지만은 신안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놀랍도록 그 지역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높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자체의 의지예요.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겠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비분권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를 제가 운영비로 내려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운영비와 인건비를 좀 갈라서 좀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정부가 좀 해줘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관련도 그렇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복지수당 신설이나 뭐 운영비 인상들을 또 의원님께서 도민을 대변해서 잘 지켜봐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좀 든든해 하실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서.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예. 자, 끝으로 저희 도의원으로서의 우리 성과와 그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임기 동안 이제 조례를 13건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촉구 건의안, 결의안 이렇게 해서 한 6건 정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1년에 한 번씩만 도정 질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한 5건 정도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거예요. 강남구에 위치한 이 전남의 친환경 농수산물 센터가 있어요. 네. 이게 10년이 지나도록 수입산을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인데 거기는 무조건 전부 가면은 수입산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직접 가서 현장 취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전남도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건 BTO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남도가 100억, 민간 사업자가 100억에서 한 200억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한 10년 전에,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전혀 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민간 사업자만 배불리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쨌든 직접 취재하고 도정 질문하고 해서 이제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놨습니다. 네. 제가 도정 질문한 가운데 가장 보람됐다라는 생각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글쎄 이제 얼마나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지는 제가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어떤 도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또는 지방 정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걸 개선해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전남 지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응급의료예요. 네. 이제 섬 지역도 많고 그래서 응급의료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네. 삶이 주거가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주거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다 네. 이렇게 풍족하게 돼 있는데 내가 과연 아프면 어떻게 할까?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남도가 이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추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이제 계속 주문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도가 이 섬이 많은 곳을 어떻게 하면은 돌아오는 전남으로 만들 것이냐, 또는 살기 좋은 전남으로 만들 것이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냐는 이런 것들을 이런 기반들을 좀 갖춰주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아서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전남 도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이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기를 슬기롭게 좀 극복하자라고 도의원으로서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꾸준한 활동과 도민복지 앞장서는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님과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